그리고 그 이명박 대통령이 최소한의 방어막이 좀 되기를 기대했었는데 집권 후반기에 사람 인사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정책 나오는 거 보면은 전반기보다 훨씬 더 군중의 밥이 되겠다 하는 그런 불길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군중은 이런 구질, 군중 연구가 중에 러복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군중은 위험이 없는 지도자, 위험이 있고 성공한 지도자에게는 완전히 노예나 포로처럼 충성한다. 그러나 군중은 위험이 없고 실패하는 지도자는 숭배했던 그 강도만큼 때려 마셔가지고 그를 쳐다본다. 이게 군중의 심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명박 대통령을 쳐다볼 때마다 걱정을 저는 많이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위험을 잃고 계속 실패하고 인사도 박지원이가 다 하는 것을 보면은 성난 군중 권력이 싶을 때도 100일 동안 방송을 동원시켜가지고 미국산 쇠고기를 못 먹겠다고 빨간 거짓말로 폭동을 일으키고도 처벌을 하나도 받지 않는 이 남조선의 막강한 군중 선동 세력이야. 이명박 대통령 후반기 끝날 때쯤 좀 되면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우리는 다 보이는데 적어도 나는 보이는데 이명박 대통령 임태희는 절대로 보이지 않아. 그래서 계속 이상한 게임을 하고 자기들끼리 요놈 치고 저놈 치고 이러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살려달라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도 군중 선동 세력에게 걸리면은 죽음입니다. 다 길로키네 뭐하니 떠나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이렇게 막강한 군중 선동 세력 북한의 조종을 받고 남한이 이렇게 시민단체, 복지단체, 환경단체 다 가지고 법원에서 좌익 선동 세력을 위해서 판결을 다 내려주고 헌법재판소에서 범죄자 이광재를 다 풀어주고 이명박이 하는 인사 중에 우익적 발언을 했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다 낙마시키는 이 막강한 조직력, 선동력, 정보력, 투지를 가진 좌익 선동 세력에게 이명박 대통령이 살아남겠어요? 매우 비관적입니다. 이 군중 선동 세력이 우리 대한민국에 마치 공산혁명 직전처럼 마치 파시즘이 일어나기 히틀러의 직전처럼 대한민국에 딱 접목해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의 중도라는 그 저주받을 용어 친서민이라는 더 좌경화된 용어를 쓰면서 제 무덤을 파고 죽음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이명박 대통령 향해서 지금 딱 엎드려서 잠복하고 있죠. 게임해가지고 좌익 세력이 이명박 중도 세력을 게임해가지고 패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2년 반 동안에. 백전백승입니다. 왜? 한쪽은 10%는 정보, 지식, 투지, 신념, 힘, 상징조작 모든 것을 군중선동을 할 수 있는 것을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집권 세력은 아무것도 없고 한 방 때리면은 그것을 여당 안에서 도덕을 한 방 때리면은 도덕 가지고 여당 내 저끼리 한 방 때리면 다섯 방을 싸워요. 사회 정부에 한 방 때리면 또 이쪽에서 다섯 놈을 쳐죽여요. 오죽했으면 박지원이가 돌 하나 던져가지고 한 놈만 죽이려고 했더니 세 놈이 죽더라고요. 이게 일석삼조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있는 엄청나게 비대하고 정부보다 더 큰 정부 대한민국에 두 개의 정부 있는데 공식 정부는 표만 많이 받았고 여당의 의석만 많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좌익 선동 세력이 3천명 모아 정부 무너뜨리면 내일도 무너뜨려질 수 있습니다. 그 여당 국회의원들 지역구 사람 10명 데리고 올라온 한 놈도 없습니다. 다 도망갑니다. 이명박 대통령 이미 완전히 기가 죽은 두견처럼 한 번도 고개를 들고 좌익 세력에 싸우는 투지를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 대한민국의 시대가 다 지났는 내가 이런 연설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연설을 해서 한국을 해방 직후로 노무현의 의지에 따라서 해방 직후 전후사 해방 전후의 역사로 되돌려놓은 좌익 세력이 너무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연수를 내가 해야 할 정도로 이 시대가 과학으로 퇴보됐기 때문에 거기에 좌우익 싸움에서 패배한 중도 세력은 반드시 목이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역사의 정의이고 그것이 굉장히 공정한 사회가 됩니다. 이 세상에 정치, 사회 이런 것도 물리학 보다가 머리가 나쁜 머리죠. 머리가 좋은 물리학보다 더 정확합니다. 우리 애기들이 두 명 있는데 전부 이공계를 가요. 우리가 이공계를 다 보내요. 왜? 인문사회과학 계열로 보내면은 애들이 전부 도라이가 되기 때문에 다 과학으로 보내요. 지금 거기 가면 배울수록 이상한 애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아내도 선생인데 글로 다 보내고 나도 글로 보내라 그래요. 둘째 애는 인문사회과학 게임을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사람인데 이 공제로 보내. 왜? 가면은 그 지식은 배울수록 북한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보내면 안 됩니다. 애 망치는 기술이라도 하나 배워야 공산당 밑에서라도 기술을 하나 떼야 종기라도 편안하게 살 거 아니야. 그래요? 그래서 이 남한의 인문사회과학은 굉장히 부패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반되어 도덕도 신앙도 판결도 교육도 굉장히 비극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에서 일어나는 게임이라는 것은 아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처럼 어마어마한 힘을 선동세 앞에 무릎을 꿇는 빨리 많이 강하게 풍소리하도록 꿇는 데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다 군중 선동 세력이 너무 비대한 군중 선동 세력은 오르테가 갔을 때가 있지만은 문명의 기생충들입니다. 문명의 암이기 때문에 이게 이 정도로 자라면은 이제는 고칠 수 없고 말기 암처럼 암이 사람을 잡아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암을 극복할 수 있는 단계는 그게 넘어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이용계 살려주는 것 보고는 이제는 대한민국의 모든 헌법재판소는 좌익의 마지막 보루 아니에요? 그래요?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우익을 위해서 유익하게 판결 내려준 적 있어요? 노무현 탄핵 때 그거 유익하게 판결 내려줬어요? 어? 민주화 보상법 그거 유리하게 해줬어요? 동의대 사건 그 유리하게 해줬어요? 전부 좌익을 위해서 그 전부 좌익 선동 세력에게 부역하는 기관이 아닌가. 대법원 대법원장 비판 많죠? 방송 그 내놓은 주사파같이 보입니다. 장길모 그 프리존 뉴스 대표가 주사파들이 법원과 학교와 방송을 장악하라고 했다는데 제 눈에는 방송에는 주사파 선동대밖에는 거의 뭐 조선닷컴, 동아닷컴, 동아닷컴 좀 덜합니다. 조인스닷컴 중앙 인터넷하고 조인스닷컴은 한겨레신문보다 좌익 선동 더 심각합니다. 제 관찰에 의하면 심각합니다. 조선일보 방신은 반드시 좌익 선동에 의해서 지난번에 유리창 깨져야 되는데 이제는 건물이 불타야 된다고 내가 혼자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관을 자기가 망하라고 선동하게 자기 직원이 선동하게 내버려 두는 세상에 그런 자해자가 어디 있어요? 그 전부 좌익 선동 세력이 들어오면은 자멸로 가고 좌익 선동 세력은 암이고 기생충이기 때문에 딱 붙으면은 자멸로 갑니다. 이 좌익 선동 세력을 어떻게 발생됐는가 얘기 좀 다른 데 갔는데 어떻게 발생됐는가를 이제 학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